아, 배고파. 아, 심심해. 아, 배고파. 아, 심심해. 데이데이 TV 구독 플리즈. 아이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, JJ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. 지난번에 만화방에서 라면을 먹었는데 당구장에서 짜장면을 먹어달라는 댓글들이 많이 달려서 오늘은 당구장에 왔습니다.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여태까지 당구장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. 와본 지 처음이라서 할 줄도 모르니까 동생들한테 좀 해프를 쳤죠. 재밌게 당구를 치는 동생들한테 당구 어떻게 치는 건가 좀 배우고 놀러 왔어요. 형 이제 키 때부터 어떻게 하는 거야? 키부터 고르자. 제 커리어를 간단히 소개시켜드리자면 3구 한 15개 정도 있습니다. 150. 그럼 뭔데? 밥이야? 밥 수준은 아닌데 아마 인터넷 사양에서 될 거예요. 일단 이게 휘면 안 돼. 이렇게 보거나 저게 굴려보면 휜지 아닌지 나오거든요. 뭐냐면 룰은 이걸로 이거 두 개를 맞추는 거예요. 노란 거인 사람은 노란 걸로 두 개를 맞추게 되고 하얀 거인 사람은 하얀 걸로. 근데 이걸 맞추면 안 돼. 이거 치는 사람은 절대 이걸 맞추면 안 돼. 그러면 점수가 거꾸로 가야 돼. 안 돼. 그래서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저걸 맞추면 되는 거야. 맞추면 1점. 맞추면 안 맞아. 그러면은 지금 못 맞췄잖아요. 다음 사람이 이제 이걸로 이렇게 치면. 지금 못한 거네. 그럼? 네, 못 치는 거. 너 진심으로 한번 해봤어. 약간 장난이죠? 이렇게. 장난으로 해서 못 쳐. 가볍게 치는 거야. 가볍게 쳐서. 네, 아, 진작에 쳤어요? 못하잖아. 아무 너 해봐, 진지하게. 우리 쉽게 나와. 네, 그럼 그렇게 딱 붙어. 이렇게 떠? 저 밀면 돼. 쭉. 그래, 아, 이거 지금 못 맞춰. 이거 왜 못 맞춰? 못 맞춰. 못 맞춰. 그래, 오! 아, 이런 식으로. 아, 느낌이 알겠죠? 톡 쳐요. 아, 뭐가 이렇게 무서워. 아이고, 오케이, 지금 자세 좋아. 우와, 지금 밀어. 어, 렛츠고, 렛츠고. 오케이, 그렇지, 그렇지. 오케이, 오케이, 뭔 느낌인지 알았어. 네, 이쪽 방향인데 많이 맞춰야 되고, 면접을 많이 맞춰야 되고. 그렇지, 그렇지. 마술사, 마술사네. 그렇지. 자세를 숙여, 숙여. 숙여, 숙여, 그렇지. 우와, 더 숙여, 더 숙여. 더 숙여, 더 숙여. 더 숙여. 좀 넣어줘요? 찍는 거? 아? 빗살이나 좀 빼주시고. 아, 오케이, 멋있게 멋있게 쳐봐. 멋있게 칠게. 딱 됐지? 안 됐는데? 똥! 아! 힘이 더 있었으면 이거 됐네. 그렇게 본 거 아니잖아요. 당근 뭐라 했어요? 눈빛. 눈빛. 저거 막 이렇게 폼이 이상하냐고 근데. 눈빛. 아, 눈빛. 더, 더. 와. 어, 아니야. 어려워. 약간 무섭게 눈떠봐요. 아? 무섭게 눈떠봐요. 아, 이게 형이 호흡이 흔들려. 내가 칠 때 보니까 약간 입을 벌려. 입을 벌려. 네, 입을 벌리고 쳐야 돼. 네. 혀 내밀고 호흡이 안 흔들리면 혀가 더 내만 돼. 그러지. 하나. 어! 야, 짜장면 좀 시켜라. 야, 짜장면 좀 시켜라. 노란색 왼쪽 주고 여기
고춧가루 넣겠습니다. 안 넣어요 고춧가루? 아 넣고 싶으면 넣고. 아 형이 별로 없었네 고춧가루. 버리기? 어 나 더 넣어. 짜장면 집이 맛인지 안 맛인지 보려면 군만두부터 맛을 봐야 돼요. 어? 군만두부터 맛을 봐야 돼. 군부터 먹어야지 그림이. 아, 그래? 둘러보는 거지. 아니 나 먹읍시다. 야 당구장에서 먹었던 거 왜 이렇게 맛있네. 짜장면 당구장이야 원래. 그냥 먹는 거보다 훨씬 맛있잖아 그 정도. 양념 이제 얼마 안 남았을 때 이제 마늘 때려 넣어가지고 씻고 먹는 거. 마늘을 씻고 먹는 거. 설거지. 설거지. 정봐 야무지게 먹는다. 야무지게 먹는다. 바로 설거지해. 아 이건 아니지. 그러니까. 마지막 건데 아니야. 맛있다 야. 아, 나 만두 먹으려고 이만큼 딱 남겨놨는데. 배불러. 네 오늘은 이렇게 당구장에서
핫도그 TV 친구들과 짜장면을 함께 먹어봤습니다.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제군들 안녕히 계시게.